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강자 엔비디아가 또다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답비디아라는 말처럼 또 한 번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세상을 놀라게 한 겁니다. 엔비디아는 작년 4분기 221억 달러, 우리 돈 약 29조 5천억 여원의 매출과 5.15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매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265% 급증했고 총이익은 769%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챗GPT를 시작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반도체 팹리스 산업의 절대강자가 된 엔비디아는 이제 전세계 AI GPU 시장에서 사실상 독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엔비디아 칩이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이를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진 기업들은 엔비디아 일강 독주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연합군을 형성하거나 대규모 투자를 모색하는 등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용인 공지능 AGI 반도체 패권 다툼의 승자는 불의 발견 이후 인류 최대의 발견이자 승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오픈 AI의 샘 올트먼,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등 첨단 분야의 수장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절대 치부량에 펼쳐지는 여정은 존 로널드 루엘 톨킨의 유명 소설과 영화 반지의 제왕과 닮았습니다. 결국 다가올 범용인 공지능, 즉 AGI 시대는 절대 칩을 만들어내는 자가 지배할 것이며 이제 세계는 연합전선을 꾸려 엔비디아라는 독주체제를 타파하고 힘의 균형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픈 AI의 샘 올트먼,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등 각 분야의 수장들이 최근 잇따라 한국을 찾고 있는 이유는 바로 원정대를 이끌어갈 프로도 역할로 삼성전자가 적합하다는 게 공통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오픈 AI를 이끌었던 샘 올트먼이 최근 어마어마한 제안을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과 반도체 기업들을 한데 모아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직접 설계, 생산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단 그가 모으려는 자금 규모를 듣고 놀랐습니다. 울트먼은 무려 7조 달러, 하나로 9,300조 원을 기금으로 모아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의 2024년 예산이 665조 원입니다. 그러니 9,300조 원이란 돈은 한국 정부가 10년 넘게 쓸 돈을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쏟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 애플과 MS의 시가총액을 다 합해도 6조 달러밖에 안 되니 7조 달러란 돈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챗GPT를 개발한 샘 울트먼이라고 해도 이 정도 의자금을 끌어모으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그 돈이면 차라리 엔비디아와 TSMC를 인수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럼 샘 울트먼의 계획은 어떤 걸까요? 우선 그의 계획을 한마디로 하면 규제와 경쟁을 뛰어넘는 글로벌 AI 원팀을 구성하자입니다. 심화하는 규제를 뛰어넘어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하나의 가치를 위해 다국적 기업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인공지능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AGI, 즉 범용 인공지능 개발에 박차를 가해보자는 것입니다. 챗GPT 같은 AI 서비스와 ARM의 반도체 설계 자산이 올라온 더 삼성과 시너지를 발휘하면 다음 세대의 칩에서 승기를 잡을 것이라는 게 샘 울트먼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샘 울트먼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의 반도체 산업 이판을 한번 흔들어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극소수의 반도체 회사들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공지능의 핵심인 GPU는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98%이고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핵심인 CPU는 인텔이 70%, AMD가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역시 특정 기업에 몰려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반도체인 5나노는 두 기업이 100%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 확보는 현재 세계 시장에서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 AI와 유수의 기업들이 반도체를 공급해달라고 목을 매는 통해 지금 반도체는 부르는 게 갑일 정도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반도체 H100은 개당 4천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샘 울트먼의 오픈 AI는 챗GPT를 운용하기 위해 이 비싼 엔비디아 칩을 무려 15만 개나 구입했다고 합니다. 최소 45억 달러, 5조 8천억 원이 든 것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의 CEO 역시 2024 엔비디아의 칩 H100을 35만 대를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14조 원어치를 구매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지 비용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자 울트먼은 인공지능을 위한 반도체 인프라 공급망이 이처럼 특정 기업에 쏠려 있으면 안 된다. 지금의 GPU로는 오픈 AI를 운용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GPU의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울트먼은 판을 바꾸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를 생산하는 반도체 회사를 직접 세우고 생산은 TSMC와 손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에 들어가는 전력 생산까지 다 하려면 앞서 말한 하나로 9,300조 원,
7조 달러라는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샘 울트먼은 이미 반도체에 들어갈 전력 확보를 위해 소형 원자로 생산 기업들에 투자해왔습니다. 울트먼은 이 계획을 위해 중동에서 자금 마련을 위해 뛰는 한편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방문해 메모리 반도체 협력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울트먼의 거대 프로젝트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도움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울트먼의 이 계획을 찬찬히 뜯어보면 기존의 반도체 밸류체인을 움직이는 주요 기업들, 즉 삼성전자, TSMC,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만 엔비디아만은 타도하겠다는 의도를 엿보입니다. 즉, 타도 엔비디아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AI 반도체 설계 부분만 울트먼이 맡겠다고 할 뿐 생산은 삼성과 TSMC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기존 고객의 울트먼이 창립하는 기업까지 고객이 늘어나니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샘 울트먼을 필두로 하는 절대 칩원정대가 성공한다면 제2 메모리 반도체 신화처럼 정체 중인 한국 경제에 다시 거대한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지금 구도도 울트먼이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판도 모두 불리할 게 없는 셈입니다. 이처럼 높아진 위상만큼이나 한국 반도체를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까지 삼성을 찾아왔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난다는 사실은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 이목을 받기에 충분한 뉴스였습니다. 저커버그가 삼성과 만난다면 이 자리에서 최근 저커버그가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AGI, 범용인 공지능 등 AI 분야에 대한 협력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커버그는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갖추고 모든 상황을 학습할 수 있는 범용인 공지능 개발에 무엇보다 열중하며 자신들이 개발 중인 범용인 공지능 라마3를 업계 최고 수준 AI 모델을 선보이겠다며 야심차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용인 공지능을 구현하려면 고도의 반도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필요해진 겁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AGI 전용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의 AGI 컴퓨팅랩이라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AI 반도체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버드대 동문인 이재용 회장과 마크 저커버그 이협업은 2013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3년 저커버그와 이재용의 10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나온 게 바로 기어 VR인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협력안이 나올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대장주로 떠오른 엔비디아에게도 아킬레스건은 있습니다. 그건 바로 AI 반도체 공급사 TSMC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생산 능력 등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찰스 슘 BI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엔비디아의 올해 AI 반도체 열풍이 여전히 TSMC의 생산 능력이 벽에 부딪힐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인 TSMC의 첨단 패키징 공정, 즉 칩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가 필요한데 여기에 병목 현상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시장 조사 업체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 자료를 근거로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주문을 모두 소화하기 위해서는 TSMC의 칩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생산 능력 가운데 절반가량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3분의 1 정도만 확보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TSMC는 올해 연말까지 지난해 말 대비 124%가량의 생산 능력이 확충될 전망이지만 AI 열풍 속에 엔비디아를 비롯해 AMD, 브로드컴 등이 TSMC의 생산 능력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패키징은 반도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부와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공정이며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발열을 제어하는 역할 등을 합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이 기술적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비용도 많이 드는 추세 속에 최근에는 패키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반도체의 모든 부분에 최신 공정을 사용하는 대신 각 부문을 더 효율적으로 패키징할 경우 비용을 줄이면서도 성능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엔비디아가 TSMC 산하노 반도체 부문에 생명줄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향후 출시될 비백 반도체에 TSMC의 산하노 공정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TSMC의 4나노, 5나노 생산 능력 활용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나노, 5나노는 TSMC 전체 생산 능력의 12%가량을 차지하고 지난해 매출에서 3분의 1을 담당했는데요. 올해는 다른 고객사인 애플, 퀄컴 등이 3나노로 옮겨가면서 TSMC의 4나노, 5나노 생산 능력이 남아돌아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TSMC의 4나노를 구매할 경우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TSMC 혼자 모든 물량을 담당하기는 어렵고 삼성전자는 4나노, 5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더구나 TSMC의 전망이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지은 것은 무리수였습니다. TSMC의 일본 구마모토 공장이 문을 열면서 반도체 업계는 한층 더 기술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일본은 다시 반도체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며 반겼지만
지진과 재해, 쓰나미가 일상적인 일본에서 과연 반도체 르네상스가 열릴지는 의문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주는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를 대항하며 만들어진 새로운 연합군에게 반격의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어떤 국면에서도 삼성전자와 한국반도체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